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장수근수 부인이 민주당 장수근수 공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익산시장 경선에서도 ARS 투표의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배 후보 30.16, 김대중 후보 30.14. 김대중 후보가 김영배 후보에게 2.2% 차이로 뒤진 익산시장 경선에서는 또다시 ARS 투표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익산시장 경선은 5명 대상 1차 경선과 3명 대상 2차 경선으로 두 번 치러졌는데 똑같은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다시 사용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느 번호는 1차 경선에만, 또 다른 번호는 2차 경선에만 전화가 걸려와 동일한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안심번호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그 2만 1,000명에 대한 샘플을 다 돌렸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상이 없던 1, 2차 경선이 진행되는 바람에 시간 제약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장수근수 공천을 신청했던 이영숙 후보를 경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질병으로 군정을 돌보지 못한 현군수의 부인을 군수로 공천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 위원회는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감안해 과반 이상의 의결로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공천 그런 요구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공천을 하려는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닌가. 당은 그동안 장수근수 공천을 놓고 세 차례나 회의를 소집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공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위원들의 의견도 각기 달라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